네, 선거 처리되면은 정치인들은 표를 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걸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제 그 공약을 보고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특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선거는 또 단임제이고 해가지고 정치인들의 무게가 물론 뭐 열심히들 한다고는 하지만 자기네들이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블록미디어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 4명에게 국민들에게 정말 전달하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를 한번 정해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 영상은 YTN의 공약 보도를 가지고 그 영상들 중에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대통령 후보 공약 NFT를 발행을 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하는 2022년 1월 21일 오후 5시 12분인데요. 이미 이제 오픈시에 이 4명 후보들의 공약 NFT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공약을 만들게 된 뒷얘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후 4시 40분에 라이브로 방송을 했었는데 중간에 그게 끊어지는 바람에 4명의 후보들의 말씀이 다 이어지지 못해서요. 다시 한번 녹화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방송의 제목이 되는 모멘토스, 우리의 선택이 역사가 된다. 모멘토스가 무슨 뜻이냐 하면 순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블록미디어와 함께 블록체인 기업인 커먼컴퓨터하고 같이 이 모멘토스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모임인데요.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부터 방송을 기사가 나갔는데요. 저희하고 YTN이 함께 대통령 후보가 직접 선택한 자신의 공약 영상을 기본으로 한 NFT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의 검증 이런 것들을 하는 커뮤니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명의 후보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공약들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은 꼭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을 담은 그런 공약이고요. 그 공약을 발표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은 YTN의 취재 영상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NFT를 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두달 전부터 각 후보 진영들에게 그런 영상을 선택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된 영상들이 NFT화가 됐습니다. 정치인의 말을 이 블록체인에 각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수정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후보 진영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영상들을 골랐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4명의 후보로부터 한 개씩 영상을 받았습니다. 그 영상을 가지고 NFT를 발행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시에 가면 이 YTN 명의의 이런 공간이 있고 이 안에 4명의 후보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NFT가 민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각 후보들의 한 20초 정도, 20, 30초 정도 되는 분량들의 요 메시지를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두를 대표합니다. 청산 없는 엉터리 봉합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위에 진영과 지역 네 편, 네편 가리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과 여성을 보강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으로 중도와 합리적 진보로 지지 기반을 확장해서 이들을 대통령 선거 승리의 핵심 주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혁신으로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률의 제고, 더욱 튼튼한 복지와 사회 안전망 체계의 확립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저 심상정은 신노동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당당한 노동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고용관계나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민 4일제를 뚝심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안철수는 지속가능한 미래와 청년 여러분의 노후 설계를 위한 과감한 공적연금 개혁에 나서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연금 통합의 첫 단계로 동일연금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네 분의 후보들이 여태까지 나온 공약들 중에 물론 이제 이 기획이 진행된 건 두 달 전이긴 한데요. 각각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들을 선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메시지가 지금 NFT화 됐습니다. 이후에 이런 영상들만 그냥 NFT로 발행하는 게 끝이 아니라요. 진짜 정치인의 말들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는 그런 뜻을 담아서 저희가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약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기본공제를 5천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런 공약을 했고 또 손실을 본 거에 대해서는 5년 동안 2연에서 공제를 같이 해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주식하고 같은 레벨로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공약을 냈는데요. 이런 공약에 대해서 이런 반응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건 뭐 잘 지켜지기는 하는 거야. 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 행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하고 물러서는 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불신들이 있습니다. 꼭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역대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의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제도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들의 공약을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블록미디어와 커먼컴퓨터는 이 모멘토스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토스는 순간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역사가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되고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따라서 여러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그걸 이행 가능한 것인지 토론을 해서 각각의 공약을 NFT로 민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 NFT가 여러 유권자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NFT가 이제 매각이 되겠죠. 그러면 그 재원으로 커뮤니티에서는 진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수동적으로 뭐 잘 공약을 이행해 주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공약을 만들어 가도록 압력을 가하고 정치인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NFT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관심 있는 국민들이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모멘토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 말 런칭할 예정인데요. 당연히 이제 모멘토스의 멤버가 되시면 멤버 코인을 드롭하고 이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활동하시는 분들께 베네핏을 드리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뭐 정치의 계절 여러 가지 그 행사들도 있고 공약들도 있고 네 명의 후보 공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꼭 디지털 자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뭐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는데 그 공약들이 정말 제대로 된 공약인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멘토스 활동을 통해서 그런 활동도 하시고 이 후보들이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그런 걸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게 처음으로 시도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 기술 또 NFT
이게 위변조가 불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더 무게감이 실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일종의 그 탈중앙 자율조직이죠. DAO, DAO라고 불리는 그런 활동의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실험적이지만 재미있게 한번 커뮤니티를 운영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오후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오전 방송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 모멘토스의 그 출범 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